원자재에 대한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원자재 이야기. 자, 그럼 시작할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모두 알고 있을 거야. 실리콘밸리는 컴퓨터 관련 산업이 집중된 미국의 공업 지역을 말해. 그럼 여기서 퀴즈. 실리콘밸리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정답은 실리콘이야. 실리콘밸리가 컴퓨터 관련 산업이 집중된 공업 지역이라고 했잖아? 그럼 컴퓨터의 핵심 소재가 뭘까? 그래, 맞아, 반도체. 컴퓨터의 핵심 소재는 반도체이고, 반도체의 핵심 소재가 바로 실리콘이야. 그럼 오늘은 첨단 산업의 핵심 원자재인 실리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실리콘의 원자 번호는 14번이야. 정식 원소명은 규소이고, 규소의 영어명이 실리콘이야.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 및 공업 분야에서는 규소라 부르지 않고 실리콘이라 부르면서 우리한테 익숙해졌어. 그런데 잠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랑말랑한 고무재료를 실리콘이라고 하잖아? 근데 공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실리콘은 다르다고 해. 발음은 규소를 뜻하는 실리콘과 같지만 영어의 철자가 살짝 달라. 우리가 아는 말랑말랑한 고무 실리콘은 규소를 탄소, 산소 등 다른 원자와 조합한 물질이래. 규소를 주성분으로 합성한 유기화합물인 거야. 실리콘은 암회색의 단단한 고체야. 원소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주로 이산화규소 형태나 산소와 결합해 만들어진 광물에 들어있대. 지각에 있는 원소 중에서는 산소 다음으로 많은 소재야. 녹는 점이 엄청 높고 단단해서 주로 반도체의 재료로 쓰인대.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실리콘 화합물을 사용했는데 고대인들은 이산화규소로 이뤄진 부싯돌로 불을 피웠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유리를 만드는 원료로 이산화규소를 사용했대. 그러니까 실리콘은 인류 역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 그럼 퀴즈 하나 낼게. 김이나 건어물 그리고 약통 안에도 들어있는데 인체에 무해하나 먹지 마시오라고 적혀있는 이것은 뭘까? 정답은 실리카겔. 들어본 적 있지? 이게 바로 실리콘을 원료로 만들었대. 그리고 또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유리, 안경, 콘택트렌즈, 시멘트, 세라믹 도자기 등도 실리콘으로 만든 제품이래. 이런 실리콘의 가장 큰 특징은 반도체의 핵심 재료라는 거야. 금속과 같은 도체와 플라스틱 같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전도를 갖고 있어 각종 전자기기나 태양전지의 소재가 된대. 철, 구리, 알루미늄 등과 함께 합금으로도 만들어지는데 실리콘 합금은 내부식성이 좋아 전선, 자동차 부품, 선박 등을 만들 때 사용된대. 그러니까 실리콘은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 거야. 전자정보화 시대의 주요소인 반도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태양전지 등에도 널리 사용되고 화석연료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고 다루기도 쉽다는 점이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래. 산업 곳곳에 사용되는 원자재 실리콘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그 가격도 상승할 거라는 거지. 이제는 모두 알고 있지?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위한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제도.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하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아 가격 변동폭이 큰 원자재를 대상으로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해당 원자재를 비축해두었다가 가격이 오를 때 시장에 공급하는 거. 이제는 정확히 알겠지? 우리 생활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이며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실리콘. 오늘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든 실리콘에 대해 알아봤어. 원자재가 궁금하다면 핵심만 콕콕 짚어줄게. 다음 원자재 이야기는 뭘까?